제가 한국이동통신, 삼성전자, 카카오의 주식을 산 이유는 결국 하나로 통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경제적 내면적 성장을 하고 싶은 나오TV입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은 내 꿈을 실현시켜준 위대한 새 동업자에 대한 강방천 저자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저는 평생 동안 아주 중요한 새 동업자를 만났습니다. 첫 번째 동업자는 쌍용투자증권 펀드매니저 시절에 만난 한국이동통신입니다. 1989년 상장을 한 한국이동통신이 제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이동하면서 전화를 할 수 있는 꿈 같은 사업을 하는 회사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휴대전화는 큰 회사의 사장 정도는 돼야 가질 수 있을 만큼 비쌌습니다. 일반인은 엄두도 못 내는 가격이었지만 다들 갖고 싶어하는 선망의 물건이었던 셈이죠. 저는 대한민국 성인이 모두 휴대전화를 갖고 다닐 세상을 상상하면서 한국이동통신의 주식을 샀습니다. 그리고 1995년 제가 휴대전화를 구입하게 되면서 이 주식을 팔았고 큰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1989년 상장되자마자 한 주당 2만 1000원에 6만 주를 샀는데 1995년 주식을 팔았을 때의 주가는 한 주당 76만 원이었습니다. 저의 두 번째 위대한 동업자는 투자자문사를 설립한 이후 1999년부터 2014년까지 15년 동안 함께했던 삼성전자입니다. 제가 당시 삼성전자를 선택한 이유는 미래의 기업 환경에 알맞은 기업이었고 미세공정이라는 기술적 우위를 갖고 있었으며 원가 경쟁력을 가지니 1등 기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동차에 반도체가 들어가면 팔겠다는 생각으로 투자를 했고 세 번째 위대한 동업자인 카카오를 만나면서 삼성전자 주식은 처분했습니다. 2014년 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저는 카카오톡을 알고는 있었지만 사용하지는 않았는데 중국 상해에서도 한국의 카카오톡을 쓴다는 얘기를 듣고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직접 써보면서 서비스의 본질을 파고들어보니 카카오가 꽤 오랫동안 우리 삶을 지탱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카카오가 만들어갈 미래가 그려졌기 때문에 투자를 결심했고 2015년부터 지금까지 S플러스는 카카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0만원대에 샀던 주가는 메이비후 7만원대까지 내려간 적도 있었지만 2021년 4월 55만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액면 분할을 한 이후로도 주가는 계속 올라서 7월 기준 16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이동통신, 삼성전자, 카카오의 주식을 산 이유는 결국 하나로 통합니다. 이런 사업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기업, 내 꿈을 대신 실현시켜주는 기업, 나에게 없던 꿈을 새롭게 꾸게 해주는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시대의 질서를 꿰차고 있는 이런 위대한 기업들과 동업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행복한 일입니다. 아마 앞으로도 저는 또 다른 위대한 동업자들을 계속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위대한 기업은 늘 존재하고 늘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투자가 더 재미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세상과 기업의 변화를 마주하는 것, 이것이 투자의 묘미이지 않을까요?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책은 강방천 회장님과 졸리 대표님이 함께 만든 책이라서 바로 구매했습니다. 강방천 회장님은 10년 뒤에 부자로 만들어줄 주식으로 카카오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위대한 기업과 동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주식 투자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자와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피드백 의견을 주시면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강방천 졸리 저자님의 나의 첫 주식 교과서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